아름다운 한국어를 쉽고 재밌고 올바르게 안녕하세요. 한국어 따라잡기의 한수미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장용원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용원입니다. 교수님, 저 병 걸렸어요. 아니, 무슨 병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한국어 줄여서 쓰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럼 혼내고 다니거든요. 저 잘했죠? 네, 역시 한국어 따라잡기의 진행자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한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다면요, 오늘도 한국어 따라잡기와 함께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배울 한국어 만나보겠습니다. 어? 박재준 씨! 서울시 28세 박재준 씨! 저기! 정식으로 대소개할게요. 서울에서 온 28세 박재준입니다. 이름이 장 그레이입니다. 인그레 할 때? 아, 인데요. 네. 그 나이가? 26살입니다. 직장 생활 경험? 없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에서 그 나이를 물어보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 되는데요. 나이를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써서 표현하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국에서는 그 뭘 셀 때 하나, 둘, 셋으로 세기도 하고 그 1, 2, 3이라고도 세기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뒤에 오는 단위가 한자어이면 한자어인 1, 2, 3을 사용하고 뒤에 단어가 우리 고유어이면 고유어 숫자인 하나, 둘, 셋으로 세면 되는데요.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살은 순우리말이니까 고유어 숫자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희가 문제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소미 씨가 여러 개의 보기를 한번 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미 씨는 몇 살입니까? 저요? 1번, 25살입니다. 2번, 25살입니다. 3번, 25살입니다. 4번, 25살입니다. 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바로 3번, 25살입니다.이죠. 나이를 물어볼 땐 우리 고유어인 하나, 둘, 셋, 넷, 스물, 서른, 마흔 등을 써서 대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로 한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나요? 온통 하얗게 변한 전동차 안 바닥에 승객들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으로 가던 오금행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가 분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승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배울 내용은 소동입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소동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떠들며 행동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소동을 일으키다, 소동을 피우다, 소동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소동을 피우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술 드시고? 없습니다. 자, 그럼 소동이 들어가는 문장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볼까요? 폭발물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립공원에서 도로까지 내려온 야생곰 가족이 관광객들을 쫓아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미 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요, 그 서울의 모텔에서 네. 불이 나가지고요, 투숙객분들이 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것도 네. 봤었어요. 네. 네, 소동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동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소동을 피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거 이해하셨죠?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25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스물, 서른과 같은 숫자와 또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을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 뉴스에서 배워본 소동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행동하게 하는 일인데요. 소동이 일어나다, 소동을 피우다,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 슬프지 않나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